안녕하세요, 샨토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드디어 15만이. 15만이 되었습니다. 소리 질러. 아무도 안 질러.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이건 모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그런 영상이 되겠는데요. 15만 때 뭘 하면 좋을까를 계속 고민을 좀 해봤었어요. 제가 커뮤니티를 잘 이용을 해요. 인스타그램 같은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가 좋아서 자주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브웨이를 한다면은, 제가 향기 제품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은 향기템을 받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셔서 향기템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역조공 시간. 기프트 박스 구성은 향기 제품. 향기 제품은 세 가지 다 다른 향이 들어있고요. 쿠션, 틴트, 여름이니까 선크림, 팩. 거기서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이 되니까 여행들을 많이 떠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여행용 향기 세트까지 한 박스에 몰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이니까 총 15분이 받아가실 것 같고요. 응모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리플을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언니가 저는 앞으로 이런 콘텐츠도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뭐 먹방도 좋고요, 예능도 좋고요, 뭐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꼭 뷰티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벤트인 만큼 샨토끼를 구독하게 된 계기, 구독을 안 하시다가 뭐 이런 기회에 구독을 하게 됐다, 이런 걸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지금도 많이 응원해주고 계시지만 제가 힘이 날 수 있는 응원하는 글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0회 정도 이후에 커뮤니티 글, 구독하신 분들은 이제 그게 아마 알람이 뜨거나 사진이 올라올 거예요. 거기에도 제가 발표를 할 거고요. 이 영상에도 고정 리플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어떤 걸 또 선물 준비했는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건 요 쿠션과 틴트. 먼저 요 틴트. 요 틴트는 국민 틴트죠?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요 컬러입니다. 미모 열린. 여름에 정말 바르기 딱 좋은 컬러라고 생각해서 요 컬러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진짜. 웜톤 분들, 쿨톤 분들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핑크 레드 컬러예요. 요거를 선택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마몽드 쿠션인데요. 얘는 제가 최근에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얇게 발리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요즘 쿠션을 커버력 높이기 위해서 많이 두껍게 나오는데, 얘는 굉장히 얇게 발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커버력 놓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놓치지 않았습니다. 컬러는 그걸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냥 무난한 22호 원피치 컬러를 준비를 했고요. 전체 박스에 이 두 가지는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여행 세트. 완전 조그매요. 완전 미니 사이즈인데 여행 갈 때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샴푸, 컨디셔너, 바디로션, 바디워시까지. 이 제품도 15명께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에는 뭐가 들어있을 것인가? 짜리라라라. 뭐가 많네. 여러분들 향기 제품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향수 제 리뷰 보신 분들 있으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일단 병이 너무 예뻐요. 약간 이모 공주 같아. 언더더시. 죄송합니다. 뿌려보면 너무 좋아. 얘는 오드 뚜알렛입니다. 강한 향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 일단 좋아하실 것 같고, 전 레몬으로 좀 느껴지는데 얘가 사실 자몽 향이더라고요. 스파를 하는데 레몬이나 자몽을 막 물에다가 잔뜩 넣고 그 안에서 샤워를 하는 그런 느낌의 향입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우울하다, 이거 자주 뿌려줍니다. 편집할 때마다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힘드니까, 허리 아프니까. 그리고 여기 선크림, 얘는 쫙 발라보면 약간 이런 밝아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기가 정말 예쁘게 나가지고 아예 생활로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선크림을 바르셔야 되잖아요. 요거 저는 평소에 잘 바르거든요. 집 안에 있을 때도 맨얼굴로 입기는 조금 그러신 분들은 요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짠! 요건 팩입니다. 요 팩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네 가지 기능을 담고 있어요. 수분, 미백, 모공, 탄력, 이렇게 골라서 쓰는 재미가 있다, 그런 팩이 되겠는데요. 얘는 꺼내보면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거 뭐지? 미역인가? 폐조류인가? 약간 그런 느낌 드실 수 있는데요. 좀 끈적끈적해요. 팩을 하고 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에센스의 양도 충분하고 쫀쫀하고, 그래서 떼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탄력 있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것도 구성을 넣어봤습니다. 두 번째 박스. 따리라라라. 자, 먼저 향기 제품 이겁니다.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걸 또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향이냐면요, 또 맡으면서 얘기해야지. 이거는 그냥 딱 뿌렸을 때 애기애기한 파우더리한 냄새가 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파우더리한 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상큼한 아카시아 향이 살짝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 끝에 와 이게 무슨 향이지? 정말 표현하기 어렵다. 약간 사과 껍질 향이 나요. 사과 냄새 아닌가? 사과 껍질 냄새. 약간 그 상큼한 그런 냄새 있잖아요. 그게 아주 살짝 뒤에 끝에 들어가 있는 고로 향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로션을 바른 듯한 그런 향이 나요. 그래서 저는 또 전체적으로 뿌려주고 막 잠자기 전에도 이거 막 뿌리고 그러면 되게 지속력 오래가는 것 같아요. 옆에 이렇게 싹 지나갔을 때 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향도 있죠. 나 방금 샤워하고 나서 굉장히 향기가 좋아 이런 느낌. 자 이제 또 선크림. 굉장히 로션 같은 몸 전체에 바르기도 되게 좋아요. 발림성이 너무 잘 펴발리고 촉촉해요. 거의 무향에 가까운 애고요. 오일프리 제품이라서 얼굴 살짝 지성이다 하는 분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탁, 얼굴 난 화해지는 게 싫다. 백탁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마스크, 안에는 이렇게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세상에 종입니까? 엄청 얇아요. 처음에 이거 사용하기 전에 깜짝 놀랐는데 내가 괜찮아. 이거는 3분에서 5분 사용 용도의 그런 팩인데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피부가 좀 푸석푸석하다 요럴 때 심폐소생 그런 용도. 그래서 한번 붙여보면 이게 붙여진 건가? 이럴 정도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흡수가 빠른 귀차니즘이신 분들 강추입니다. 마지막 박스. 이 박스에는 향기 제품이 두 개나 들어있어요. 짜란! 미니 사이즈라서 제가 두 개를 넣어놨습니다. 먼저 요거는 뜯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좀 신기해요. 저도 이거 맨 처음에 사용해보고 이거 뭐지? 이랬어요. 투명한 젤리 같죠? 요런 애가 요런 젤리형 향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움직 진짜 달콤한 숭아 향기로 넣어드렸어요. 얘는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눈을 반짝반짝 진짜 은은하게 반짝거려요. 옆에서 봤을 때 그냥 반짝반짝하고 예쁘다 이럴 정도 여름에 쓰기 좋으신 그런 향 제품이고요. 요거는 바디 미스트. 가방에 잘 넣어 다니실 수 있는 조그만 사이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다 다른 향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크림은 얘입니다. 얘는 정말 정말 로션 같아요. 되게 얇게 발리는 로션. 진짜 산뜻하고 금방 싹 스며들어요. 나는 선크림 바를 때 두꺼운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괜찮은 선크림이 되겠습니다. 위에 덧발라도 가벼워서 뭉침도 없고 답답한 느낌도 없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되게 수시로 자주 발라주는 편이고 촉촉하면서도 얇게 발리는 그런 선크림이 되겠습니다. 팩인데 정말 특이하긴 있죠? 구성이 좀 특이합니다. 시트가 따로 돼 있고 아래 우리가 이제 팩을 보통 할 땐 요게 같이 이렇게 발라져 있는 상태인 건데 얘는 따로 나왔어요. 좀 더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좀 신기하죠? 중간에 팡 터뜨려서 얘 안에 적셔서 그렇게 사용하는 제품인데 굉장히 시원하고 촉촉한 수분! 이번 이벤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박스는 아무래도 이제 랜덤으로 배송이 될 것 같아요. 15명만 드리는 게 너무 아쉽긴 한데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구독자가 오르면 더 크게 일을 한번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분이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자,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